경영학과 8기 학생의 북가대 이민선, 홍보미디어부 서다혜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과에서 단체 관람을 가는 날인데요. 이번에 볼 공연은 뮤지컬 광염소나타의 작가, 작곡가이자 음악감독인 다미로가 7년간 기획, 제작한 창작 뮤지컬 22년 2개월입니다. 이 작품은 단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했는데요. 편안한 표정으로 턱을 개고 있는 남성과 그에게 기대어 책을 읽고 있는 여성, 민족적 차이를 넘어 함께한 박열과 가네코의 이상과 사랑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럼 보러 가실까요? 고고씽! 시공간을 표현하고 시간 전환에 대해서도 더욱더 다양하게 단순히 암전이 아니라 막으로 가리고 그거에 드러남으로 인해 돌아가는 걸로 표현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고, 그리고 충도가 높은 극상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층 무대를 활용하고 그걸 통해 다른 시공간을 동시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배경을 영상으로 대부분 구현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연상시키게 하여 몰입도가 높여졌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획적인 부분으로 공연 시작 전 안내멘트가 나올 때 역사 이야기라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또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경의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를 굉장히 신경쓰고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럭키드로 이벤트를 통해 관객들의 참여를 높였다는 점이 또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 사건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이 공연이 끝나고 난 후에 조금 더 박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동 대지진이라는 사건이 일제감동기 시절에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인공들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구도 자체를 재판관이 아닌 피고인에 맞춰서 피고인들에 대한 그런 상황을 제시한 점이 좋았고, 또한 이것을 통해 관객이 재판관인 듯한 느낌을 주어서 관객이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